태국의 유력한 차기 국왕 후보였던 파차라 끼띠아파 공주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. 네. 태국 국민들에게는 파라는 애칭으로 불리니 저도 지금부터 파 공주라고 하겠습니다. 파 공주 왜 이렇게 됐냐면요. 그 로이터 통신 보시겠습니다. Resulting from inflammation. 염증 때문이다. 그러니까 어떤 염증? 그러니까 following a mycoplasma. infection.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따른 염증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, 마이코플라즈마는 주로 이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라고 하는데요. 사람의 코나 이 호흡기 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국내에서도 면역이 약한 어린이 집단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꽤 흔한 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. 예. 이번에 쓰러진 파공주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심혈관계에 침입한 특수 사례로 보인다고 의료진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파공주 태국 최초의 여왕으로도 기대받던 공주였잖아요. 태국의 여성 인권 운동 그리고 또 빈곤층 구대에도 엄청 활발하게 네. 활동을 했었고 네, 그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공주님이셨는데 파공주는 현 국왕이 첫째 부인과 낳은 딸인데요.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에 방콕에서 검사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. 검사 프린세스로 불린다고 합니다. 마약 단속에 굉장히 주력을 했고요. 파공주 재단을 통해서 빈곤층 구호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. 여성 수감자의 처우 개선을 돕는 등 이 태국의 여성 인권 운동에 크게 또 기여를 했는데 얼른 쾌차하시고 태국 최고의 여왕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네, 파공주가 코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. 박사. 예.